안녕하세요. 1월 6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묵상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간절히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아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리고 내가 만일 내가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우상을 내 앞에서 제거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고 또 1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내게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죄에서 돌이켜라.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의 우상 숭배, 그리고 산당, 바알, 아세라 신들을 다 버리고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6절에 보시면 그리고 너희는 시온으로 가는 길을 표시하고 지체하지 말고 안전하게 피하라. 내가 북쪽에서 재앙과 큰 멸망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여기서 시온은 주님을 뜻합니다. 지체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체 말고 내게 돌아오라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삼베 옷을 입고 통곡하라. 여호와께서 아직 분노를 우리에게 돌이키지 않으셨다. 이 말은 다 바꿔 말하면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거죠. 돌이켜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황폐해질 것이다.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각종 우상 신들을 섬기고 또 그것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 그들은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6장 9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결국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른 신을 찾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에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하마르티아,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배우죠. 그래서 그 관역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하면 안 된다. 죄를 이야기할 때 뭐 하면 안 된다. 결국 죄는 우리의 행위보다도 그 관역은 주님을 뜻합니다. 그 관역, 그 주님을 벗어나는 것이 주님을 믿지 않고 그 주님을 벗어나는 것이 죄이며 모든 죄의 출발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결국 믿는 자인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품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성도님들도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저도 주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대놓고 우상만 만들지 않았지 또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고 또 다른 물질을 의지할 때도 있고 마음으로 사실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제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29장 19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또 3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을 구하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주님이 은혜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오늘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